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날들이 늘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아브람과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켜가는 하나님의 사자와 아브라함이 함께 대화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만남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에도 관계 속에 보면 우리들의 만남이 자주 일어나면 그 관계가 좋아집니다. 가족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점점 이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각자의 삶이 바쁘다 보니까. 요즘 뭐 초등학생도 말할 것도 없고 유치원생도 바쁘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성이라는 것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 시간이 많아져야 될 가정들도 점점 그 시간들이 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성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 갔을 때 아브라함이 여쭙니다. 의인 50 있으면, 45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점점점 그 기준을 낮추면서 최대한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담겨 있었죠.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대화라는 것, 이 관계 속에서 출발은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의 대화는 어떠신지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분이셨어요. 집에 들어오시면 정말 딱 세 단어, 아는, 밥 묻자, 자자, 이게 끝이었어요. 아버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한 것은 그냥 제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님의 그 은혜라는 것은 제가 필요한 것을 그냥 쓱 사서서 내미는 거, 그게 아버님의 사랑이었어요. 말로써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 여긴다, 이런 표현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과의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물론 저는 아버님을 존경했지만 그런 따스한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아버님의 사랑이 좀 돈독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대화도 가정 안에서 일하는 대화도 이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대화했어요. 창세기 여정을 보면 다 하나님과 주고받은 대화였습니다. 그 모든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도 보았고요. 자신의 잘못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하나 믿음의 길로 완성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런 대화가 없으면 그 가정의 지상 천국을 경험하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화가 없으면 내가 어떤 데에 힘이 드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걱정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부모님의 관심은 자녀에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관심이 자녀에게 어떤 성적만을 바라본다면 정말 온전한 가정으로서 그 가정이 화목해질까요?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거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함께하는 가정의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짧은 우리들의 이 가정예배에서 대화가 시작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했던 것처럼 서슴없이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의 시작은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이 말씀과 함께 비추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대화한 것처럼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스스로 한번 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대화하자, 말해봐라, 이게 아니라 물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았는지, 가장 힘들었던 게, 가장 즐거웠던 게, 바라는 소망, 소원들 한번 터심없이 나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나눌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두의 가정이 대화 속에서 다시 한번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